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닉과 솔트룩스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리서치아름의 우휘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뒤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원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루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업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그 루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품 및 서비스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암치료 관련 이미징 바이오마커 솔루션인 유니스코프가 한 가지 제품이 있고 두 번째 제품은 암 진단 관련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인 유니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그 유니스코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매우 월등하고 부작용이 적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특히 면역 항암제를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 진단용 바이오 마커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바이오 마커가 동반 진단용으로 적용이 되면은 이 면역 항암제의 처방 대상을 맞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을 발굴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요거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유니스코프가 이 암세포 주변에 특히 면역 항암제 암세포 주변에 면역세포의 패턴을 AI로 분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역항암제의 반응성을 예측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항암제를 임상하거나 아니면은 그 치료 제품이 나와서 치료할 때 이 유니스코프를 적용하게 되면은 임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제품, 그, 유니 인사이트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 폐질환, 뭐, 폐암이라든지, 그런 폐질환과, 그 다음에 유방암 진단을 위해서, 그, AI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적용하는데, 그게 유니 인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국내에서 인허가를 최초로 획득했고, 현재까지 40여 개국 전 세계 인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휴메든 회사들이 판매처가 어디냐면은, 휴지필름, 그다음에 GE헬스케어, 플리스 등과 협업하면서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인허가 받았고 해외에서도 40여 개국에서 인허가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해외 사업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해외 사업 부분은 두 가지 부분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제 유니스코프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그 최근에 글로벌 액체 성분 1위 기업인 가던트 헬스와 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바이오마커 솔루션 만들 때 여러 가지 임상 쪽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의 그 가던트 헬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항암제를 하는 그 글로벌 업체들 제약사들이 많은데 지금 임상을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 이 바이오 마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눈이 그 스코프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눈이 인사이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단계적으로 40여 개 인허가를 획득하기 때문에 획득하면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1분기보다 2분기, 작년 보시면 2분기보다 3분기 매출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은 인허가 받은 국가들이 매출이 일어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유니 인사이트의 매출은 좀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협력도 좋고 분기별로 실적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3년 실적 전망과 투자 포인트 정리 부탁드립니다. 실적 전망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출 성장이 작년보다는 훨씬 좀 성장할 것 같고 투자 포인트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코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 관계가 있으면서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 그게 하나의 투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인사이트 정도가 매출이, 계속 증가될 수 있는 부분. 그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이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신 루닛이었고요. 다음은 솔트룩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어떤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나와 있나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핵심 원청 기술력은 얘네들이 이제 신층적인 대답이 가능한 그 대화형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핵심 원청 기술은 그 머신러닝 기반의 초대규모 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천 기술력을 이용해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형 AI 기술로 AI 스피커라든지 콜센터라든지 거기에 적용, 활용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얘네 제품 이름은 AI 스위트,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제품이 있고, 두 번째 대규모 데이터 분석 기술로 만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분석이라든지 뭐 징후 관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제품으로는 빅데이터 스위트, 그다음에 그래프 DB 스위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활용해서 지금 제품에 대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AI 테마로서 주가 상승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테마가 올라오게 된 이유와 솔트룩스의 경쟁력 말씀해 주시죠. 지금 챗GPT 등 많이 이제 해제가 되고 있고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AI가 한층 더 우리 일상생활에 다가올 수 있는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접점이 확대되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많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게 확대되면서 향후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AI 테마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형 AI 기술하고 그다음에 초대규모 분석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RS를 AI로 대체할 수 있는 프리닉 이크 센터,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찍을 수 있는 프리닉 스튜디오, 그다음에 개인의 관심사 정보를 고객에 맞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보, 이 세 가지 AI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에 AI 시장이 성장하는 기반에서 뭐 B2B나 B2C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업 다각화로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실적 전망하고요. 투자 포인트 조금 간단하게 드릴까요? 실적 전망은 뭐 작년보다는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매출이 일어나면서 매출이 올해 좀 작년보다는 성장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지금 AI 시장이 성장하는 기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 모멘텀을 가시하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트룩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솔트룩스와 루니 들어봤는데요.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